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마을 뉴스. 10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69 마을사회적 협동조합에서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69 성곽 여과 풍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과 369 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369 성곽 마을 여행, 369 성곽 예술제 등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69 마을사회적 협동조합 이상훈 이사장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9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올해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네, 369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 도시재생의 일원으로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진행한 마을입니다. 369 마을에서 어떤 하드웨어 정비가 되는 게 2018년에 완료되었고, 그걸 계기로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지역 내큰 그림으로의 지역 자산화, 이제 사회적 경제를 일으킨다라는 목적으로 주민과 청년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369 마을에 와보시면 그 위에 성곽길이 해안학상 코스라는 길이 오롯이 사람만이 이렇게 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은 매주 주말에 토요일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것을 같이 만끽하면서 어떻게 보면 369 목마르트라고 할까요? 그런 좀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시도로 올해 사실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해설하는 분들을 좀 섭외해서 369 마을에 걸맞는 성곽 이야기와 369 마을 이야기라고 해서 성곽 마을 이야기, 369 마을 이야기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몇 년간, 7년간 우리 부녀회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369 어머니 집밥이라고 하는 비빔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뭐 지역 저희 입장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싶은데요. 369 마을과 인연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공연도 하고 버스킹이죠. 그다음에 미술 작품을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주최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플리마켓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등. 그러니까 이 성곽 마을에서 같이 향유를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매주 진행을 해보면서 이것이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아니면 관계 인구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 마을의 어떤 자산화를 읽어보는 명분으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9 마을이란 곳은 성곽이라는 한양도성 성곽이라는 문화재 때문에 재개발을 못했던 마을이라 이렇게 시작을 한게 2010년 초반입니다. 하지만 성곽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 369 마을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좀 시도를 마을 주민만이 오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그러니까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뭐 끌어안듯이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 놀러 오셔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데 보면 다 만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 원의 행복이랄까요? 만 원을 들고 11시에 마을에 해설을 듣고, 우리 어머니 집밥을 또 식사를 제공하고, 1시부터 풍악을 울리는 다양한 것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힐링도 하고, 나만의 어떤 풍류라는 내용에 어울리게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한번 마을과 어울려서 해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함께 해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명분이 될수 있을 터이니 마을에 한번 놀러 오셔서 369 마을이 이렇게 하나하나 일궈가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노력을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풍류가 흐르는 369 마을 나들이는 어떠신지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10회 성북 연극 페스티벌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성북천 바람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연극을 통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극단 늑대의 동물농장을 시작으로
명품극단 김유정의 봄봄, 창작집단 양산박의 홍길동전 등 총 7개의 작품들이 야외 연극으로 상연됩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연극협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지역 주민과 공연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북연극페스티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 도서관 독서 모임인 고전 뜨락에서 제3기 독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시즌제로 운영하는 고전 뜨락은 10월 24일부터 24년 7월 16일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2시부터 2시간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3기에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배경으로 각국의 고전 13권을 10회에 걸쳐 읽고 작품 속 주인공의 삶을 통해 현재의 우리 삶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날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장하는 엄마들의 독서 모임 꿈빛 살롱에서 맘 힐링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북 콘서트는 16년차 초등교사이자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의 책 저자인 조미란 작가의 자녀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와 해금 연주, 무료 힐링 타로 상담 등으로 진행이 되며 10월 14일 오전 11시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두드름에서 시작합니다. 내 아이의 맞춤형 육아법을 함께 고민하고픈 엄마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꿈빛살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